다음 참가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다음 참가분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오신 김균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임금님이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네? 옷이, 요거를 뭐라 그러더라, 요거. 아니, 요거 용 그려져 있는 거는, 요거는 임금들 거기에 많이 있는 거거든요. 요게 용문이 요거가. 근데, 아니, 어떻게, 이거 입고 활동하세요? 아, 가끔씩 무대에 설 때는, 네, 이런 걸로 입고 합니다. 아, 무대에 설 때, 무대에 설 때 뭐 할 때요? 미녀 할 때요? 미녀 대회 나갈 때나 아니면은, 성악대회에 나가서 만약에 이제 한국 가곡을 부를 때나 이럴 때는 성악할 때도 이런 걸 입고 싶네요. 그 다음에 외국곡 부를 때는 아예 그냥 진짜 금색 옷으로 맞춘 걸로 이제 네, 너무 멋지세요. 여기다가 머리 요거까지 하면 딱 아주 임금님인데 중간에 하나 아, 그러니까요. 다음번에는 이제 그것까지 쓰고 나오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예, 네. 저기 본선 할 때는 네. 그것까지 갖춰서 저기 뭐 입고 나오세요. 그러면 네. 또 이게 의상이 또 이렇게 가산점인가요? 그럼요. 당연히 있어요. 아, 네. 네. 아, 그러면 저기 보니까는 고양시에서 오셨어요. 네. 그죠? 고양시에서 오셨는데 본인 자랑 좀 이렇게 한번 좀 해주세요.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지금 현재 공립고등학교 영어교사를 재직 중이고요. 그래서 원래 전공은 영어고 대학원을 나중에 이제 성악으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 생활을 하다가 그 교사 초임 때인가 그때 국립국악원에서 교사 국악 그 연수가 있어갖고 거기에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민요 경기 민요를 처음 접하고 처음 배우게 돼서 민요에 빠지게 돼갖고 지금까지. 성악도 하면서 민요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성악 하시면서 이거 민요도 이렇게 하시고 참 대단하시네요. 성악 하시는 분들이 이게 또 좋잖아요. 아, 네, 저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요, 성악이면 기본으로 그거는 알고 들어가죠. 고등학교 영어 교사라고 했는데 영어 교사면은 영어를 엄청 잘하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영어가 너무 좀 배우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한국말도 들으면 잊어버리는데 영어는 듣고 딱 뒤돌았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어 교사 하시는 것 너무 부럽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영어로 저한테 지금 짤막하게 뭐 하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거 있을까요? 글쎄요. 어떤 어떤 거를 궁금하신 표현을 여쭤보시면 제가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를 할까? 영어로 제가 어려운 거 하면은 좀 못 외울 것 같아가지고 못 외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Thank you 이거만 하면 되나요? Okay 아, 네. 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정도로 저는 그냥 만족해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하면 제 그 머리 이게 좀 실력이 꼬룩날 것 같아서 안 배울래요. 네. 어렵죠, 그죠? 학생들은 빨리빨리 배워요. 그렇죠. 네, 뭐 근데 그것도 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죠. 이제 성향이 있으니까 좀 걸리는 사람이 있고 좀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고. 네,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기는 해요. 네, 저는 그 다른데 조금 그 다른데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이거 연수 때 민요를 이렇게 하고서 저기 민요를 배우셨다 그랬는데. 네. 민요를 이렇게 저도 이제 뭐 그 연수 뭐 공무원들 네. 무슨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뭐 은행 직원들 연수 때 가서 제가 이렇게 이거 좀
했거든요.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 미녀가 너무 좋아서 나도 미녀 좀 배워 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한 것도 못 봤어요. 근데 참 그걸 하셨네요. 네. 미녀를. 그러니까 미녀 딱 들으니까 이게 이제 목 쓰는 게 이제 서양 음악 쓰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니까 거기서 되게 매력이 확 느껴지더라고. 아, 어떻게 네. 하면 저렇게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악보도 없이 구전으로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 노래를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익혔을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졌고요. 그래서 네, 되게 관심이 많이 갔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특별히 성악을 하려면은 뭐를 이렇게 하면은 좀 제일 성악은 아무래도 국악도 마찬가지 민요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호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호흡이. 네, 호흡법을 네. 보통 이제 고음 올라가면 호흡이 같이 딸려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목이 막히고 이렇게 꺽거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고음을 그러면 내 질릴 때 이 호흡을 네, 어떻게 호흡을 하나요? 밑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가야 돼요. 호흡을 밑으로 고음은 위로 음은 올라가되 호흡은 더 밑으로 내려야 돼요. 아. 그래야지 목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같이 딸려 올라가면 성대가 딱 잡혀버리고 닫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힘들어져. 아, 왜 제가 이거 물어보냐면 우리 민요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고음 질르고 이렇게 저음하고 할 때 이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네. 목을 또 어디서 열어줘야 열어주는 게 또 뭔지 닫아주는 게 뭔지 이거를 또 뒷목을 써야 되는지 또 뭐 위로 이런 이거를 잘 설명하기도 힘들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성악하시는 분들은 그걸 너무 잘 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요 할 때 이렇게 딱 구음을 쳐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가 아리랑 아리랑라 나를 할 때 나를 할 때 그러면 호흡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나 이게 딱 잡고 나를 버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호흡을 잡고 밑에서 끌어올려 갖고 나를 버리고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런 방법이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만약에 위에서 찍어서 내리는 걸 하면 아무래도 이게 딸려 올라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밑에서부터 그냥 호흡도 밑에서 받치고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게 오히려 더 쉬울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나 근데 호흡은 똑같거든요. 어쨌든 네. 잘 알았습니다. 민요 하시는 분들 잘 배우셨죠? 예. 다음에 그렇게 한번 그 지금 가르쳐 주신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네. 그리고 그러면 성악을 하셨으니까 성악 혹시 잠깐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이걸 미리 좀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준비를 해왔을 텐데 반주라도 준비를 해왔을 텐데. 그럼 무반주로. 무반주. 그러면은 앞부분만 조금만. 네네네네. 한곡 가곡을 할까요? 네. 그러면은 신아리랑이라고 하는 곡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리랑을 이제 좀. 현대식으로 이렇게 좀 편곡을 한 건데 네. 그걸 약간 좀 불러드릴게요. 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네네네네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정도 하시는 게 정말 그 잘하신 거죠. 근데 성악은 그런 것 같아요. 입을 우리 민요 할 때도 입을 막 크게 벌리잖아요. 근데 성악은 더 막 이렇게 벌리고 또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는 음 할 때 여기도 같이 네.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네. 그 이렇게 올리는 거는 왜 그럴까요? 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요. 안에 공간을. 그러니까 특히 윗공간을 좀 더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띄우거든요. 근데 이제 띄울 그것도 중요한 게 이제 띄울 때 호흡이 딸려로 하면 안 되고 호흡은 밑으로 가고 이걸 위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하고 네. 막 올리는 거가 다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구나. 네. 네. 아니 제가 잠깐 그 가요를 이렇게 조금 배워봤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저는 이제 민요를 하니까 민요하는 방식으로 가요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서 여기를 이렇게 네. 들어주라는 네. 거야. 들어주고 이렇게 여기를 올려주래. 그래야지 이렇게 소리가 잘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올리면 이제 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음정 피치도 안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이제 피치가 떨어져요. 스피치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유가 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뭐 저기 뭐 노래를 아까 그거 한 것처럼 나를 한다 그러면 나를 할 때 그게 잘 안 될 때 여기를 이렇게 네. 들어주고 멀리 이렇게 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세한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제가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처음에 신기했던 게 그때 국악 연수를 받으면서 네. 그때 민요 그때 경기 민요 하신 강효조 선생님께서 네. 설명하시는 게 성악 그 발성 설명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호흡하는 거, 공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음을 어떻게 내는 거 네. 되게 비슷한데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건 방법은 거의 똑같은데 왜 소리의 질은 다르게 나니까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아,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렇구나. 네. 방법은 같은데 네. 노래 소리 나오는 그렇죠. 네. 결과물을 좀 다르게 나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아, 오늘 또 영어 선생님을 만나서 많은 거를 또 배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진짜로 또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나오신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제주 민요 중에 실실이 동풍가라고 있거든요. 실실이 동풍가. 실실이 동풍가라는 노래는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주도 민요예요? 네, 제주도 민요고요. 아마 근데 추정되기로는 아마 서도 소리, 서도 민요의 영향을 좀 받은 것이다라는 설이 있기는 해요. 네. 그거는 실실이 동풍가. 저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실실이 동풍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주세요. 실실이 동풍 구증비 하나 둘씩 오는데 세워라 연궁에 임소식만 나누나 해
예. 제주도 민요 뭐라 그랬지? 실실이 동풍. 실실이 동풍가. 실실이 동풍가. 예. 재밌네요. 실실이 동풍가. 흥겹고. 네. 그러면 제주 민요 말고 또 뭐 경기 민요도 배우시나요? 네. 네. 경기 민요도 예전에 배우다가 이제 지금은 제주 민요 배우러 다니느라고 지금. 아, 제주도까지 가셔서. 네. 아이고. 제주도까지 가셔서 제주 민요를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배우시려고. 네. 예. 예. 너무 잘하셨고 또 오늘 이거 전국 민요 대전 메달.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경기 민요 청춘가 노래가라 또 제주도 민요 뭐 이런저런 노래 많이 들어봤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너무 잘 하셨어요. 실력자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참가해 주신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9월 예선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건강 주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